요즘에 이 스포츠 선수들이 멘탈 트레이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스포츠 심리학의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스포츠 심리학하고 일반 심리학하고 어떤 특징의 차이를 볼수 있을까요? 일반 심리가 있고요. 스포츠 심리가 있고, 스포츠 정신의학이 있습니다. 예. 일단, 심리하고 정신의학의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신의학은 의학의 한 파트고요. 심리학은 어떻게 보면 인문학의 한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신의학이 심리 플러스 생물학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심리와 스포츠 심리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심리에서 떨어져 나온 스포츠에 특화된 부분은 스포츠 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리는 그 사람의 예를 들면 뭐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다루는 일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심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인지 기능까지 더해져서 스포츠 심리는 스포츠를 하기 위한 소위 말해서 스포츠 퍼포먼스 수행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기분이라든지 인지 기능이라든지 뭐 일반 마음이든지 그런 것들을 다 관련된 것들을 보는 게 스포츠 심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스포츠 정신이라는 게또 뭐냐? 이 스포츠 심리에 플러스 생물학적인 것까지 가미된 게 스포츠 정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득현 박사님은 많은 골프 선수들 그리고 단체 종목인 야구, 그다음에 축구, 그다음에 우리 빙상 대표팀을 맡아서 해보신 경험도 있는데요. 이렇게 단체 스포츠하고 개인 스포츠의 스포츠 심리학에서의 그런 차이점이라든지 또 선수들에게 강조되는 점들이 좀 다른가요? 결국은 그 개인 스포츠와 단체 스포츠 이렇게 나누는 거는 저희가 경기를 할때 예를 들면 1대1로 두 명이 싸우느냐, 뭐 9대9로 9명 대 9명씩 18명이 싸우느냐, 뭐 이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되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대1 개인 스포츠든 단체 스포츠든 그 안에서 개인 심리, 집단 심리 모든 게다 나타나요. 특히 이제 뭐 거의 모든 스포츠가 다 프로화 됐기 때문에 골프만 하더라도 이 선수 하나가 잘하고 못하는 데 있어서 뭐 트레이닝 파트, 그 다음에 거의 뭐 캐디, 그 다음에 그걸 훈련 도와줘서 다 해서 이 사람이 한 명이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이한 명의 플레이를 위해서 이 플레이를 만들어가는 집단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 운동을 하고 있다지만 사실은 그 안에 또 집단 심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집단 스포츠 안에는 집단 심리가 작용을 하는데 제가 맨날 선수들한테 얘기할 때 야구가 개인 스포츠입니까? 집단 스포츠입니까? 얘기하면 선수는 다 집단 스포츠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야구야말로 개인 스포츠다 이렇게 역으로 얘기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집단 심리가 나타난 가운데 사실은 개인 심리가 작용을 해서 집단이 하기 때문에 개인 심리와 집단 심리가 어떤 게더 위주가 됩니다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제 현대 스포츠 봐서는 어떻게 딱 부러지게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골프라는 스포츠가 일반인들이 보통 말하기를 가만히 있는 그공 하나를 못 치느냐. 근데 실제로 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측면에서는 골프도 굉장히 상위 레벨에 속하는 그런 스포츠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포츠 심리에서 심리를 찾는 선수들이 대부분 느끼는 게 소위 말해서 컴플렉스거든요. 컴플렉스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역으로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선수들이 운동을 할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자기가 연습하고 생각하고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조화 능력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오른팔에 힘을 줄때 왼팔은 어디가 있고 왼 다리는 어디가 있고 눈은 어디를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한 동작을 할 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화 능력에 따라서 그게 움직이는데 그게 깨져버리는데 골프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이 코디네이션, 조화 능력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을 때 좋은 플레이가 나오는 가장 최상 단위의 운동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골프 같은 경우 세상에서 가장 긴 채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공을 세상에서 가장 넓은 필드에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골대에다가 집어넣는 거거든요. 아마 골프보다 더큰 구장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는 없고요. 그 홀보다 더 작은 골대를 가지고 있는 스포츠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순된 환경에서 가장 최적화된 조화 능력을 보이는 스포츠를 하기 때문에 골프가 그런 면에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쪼이는 그런 운동 중에 하나예요. 이제 골프에서 가장 그 이 심리적인 고통이 극대화되면 나타나는 네. 게 이제 우리가 입스라고 네. 하는 네. 말인데요. 헨릭 스텐슨 같은 그런 스웨덴의 유명한 그 골퍼는 이 입스에 드라이버 입스에 시달릴 때는 축구장 3개가 있어도 부족하다고 네. 할 정도로 샷이 난사가 됐어요. 이와 같은 그 입스는 어디에서 그 시작이 됩니까? 그 입스를 설명할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예가 공황장애거든요. 저희 정신과 질환 중에 공황장애인 게 뭐냐면 자기가 숨을 쉬고 있는데 자기가 숨을 못 쉰다고 느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숨을 쉬고 있거든요. 근데 이 환자는 오, 나 이거 숨을 못 쉬니까 이러다가 막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이런 걸 느껴요. 왜 그러냐면 이 환자가 자기가 숨을 쉬고 있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숨을 쉬는 걸 느낀다는 건 뭐냐면 이런 어떤 리듬에 이렇게 내뱉으면 이건 내뱉는 거고 이렇게 하면 들이마시는 거고 이런 어떤 리듬을 자기가 느끼면서 아 그래 나는 숨을 쉬고 있고 그 숨을 마셔서 나는 상쾌해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소위 말해서 숨을 쉬는 하나의 기준인데 사람이 어쨌든 죽기 전까지는 계속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렇게 너무나 너무너무너무나 평범한 것들이 조화 능력이 깨져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게 공황장애인데 그게 바로 골프 스윙이 입술에 나타나는 거죠. 아시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 연습을 정말 이 사람이 수천 번, 수만 번 그 이걸 휘두르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골프채를 휘두르는 법을 잊어버렸다? 그건 마치 일반 사람들이 숨 쉬는 걸 잊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자기가 자기에 대한 폼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백스윙을 할 때 15도 올라가 있으면 내 체가 어느 정도 가 있고 내 오른팔이 어느 정도 가 있고 탑에 올라갔으면 내 오른팔이 뭐 20도 올라가고 30도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꺾여있고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데 지나친 부담감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멀리 쳐야 되는데 지나친 힘을 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조화 능력을 깨뜨리고 자기가 스윙할 때 자기 몸이 느껴야 되는 그 느낌을 일부러 깨버리는 과정들이 계속되면 이 선수가 나는 이제 편하게 쳐야지 나는 이제 뭐 제대로 쳐야지 그렇게 딱 먹고 나왔을 때 이미 다 깨져버리는 자기의 느낌 그걸 이제 셀프 퍼셉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셀프 퍼셉션 자체가 깨져버린 상태에서는 스윙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진실이에요. 이 선수는 정말 어떻게 스윙을 할지 몰라요. 왜냐면 자기가 느껴가면서 쳤던 그 자기 폼들을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그 입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치는지 모르는 가운데 또 미친 듯이 연습을 해요.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말이죠. 근데 그거보다는 제 1순위는 일단 자기가 자기 스윙을 느끼면서 하게끔 도와준 게 그 입스에서 돌아오고자 하는 제 1번이에요. 그래서 그 이 살아있는 골프의 전설이라고 하는 그 잭 니클라우스는 컨피던스,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수백 번의 좋은 샷을 하는 경험이 필요하지만 그 자신감을 잃는 데는 단 한 번의 나쁜 샷으로도 충분하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만큼 그렇게 그 어떤 한 번의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그렇게까지 그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뭐고 그걸 그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선수들하고 이제 막 입스 걸려서 찾아오는 많은 선수들한테 맨날 물어보는데 혹시 일부러 슬라이스 내본 적 있어요? 일부러 훅 내본 적 있어요? 일부러 생크 내본 적 있어요? 물어보거든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연습장에서 맨날 잘 치려고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선수들이 실제로 시합에 나가서 한 번도 쳐보지 못한 샷이 나오면 그다음부터 당황이 적은 거죠. 내가 이렇게 왜 쳤을까? 내가 어떻게 쳤길래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선수들 오면 1번으로 하는 게 슬라이스 일부러 한번 내보기. 일부러 훅 한번 내보기. 일부러 생크 내보기. 그럼 못 내요. 또 내 앞에서 해보라 그러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선수들은 맨날 똑바로 치는 것만 연습을 했지 일부러 그걸 해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일부러 해봤지만 나중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서 보면 또 똑바로 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일부러 쳐보라고 일부러 그래야 일부러 쳐봐야 내가 똑바로 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셀프 퍼셉션이 제대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 올 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그렇게 잘못된 샷을 구사해서 그 잘못된 샷이 내 몸의 미끄러짐이 어떻게 그걸 구사했다라는 것을 일부러 가르치는 거죠. 사실 그 빙상도 굉장히 그 찰나의 실수가 아주 그 경기를 망치는 그런 걸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인데 빙상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골프랑 또 비교를 해보면요. 그 골프 선수도
골프가 잘 안 되는 선수들을 물어보면 처음에 테이크백 시작할 때부터 칠, 이 공을 맞출 때까지 도대체 무슨 생각하니 그러면 한 거짓말 안 하고 한 30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만큼 생각이 복잡한 거죠. 빙상에서 이제 돌 때 맨날 넘어진 선수가 있었어요. 아, 쇼트트랙. 네, 쇼트트랙에서 이걸 돌 때 맨날 넘어져요. 너무 잘 타는 선수인데 꼭 중요한 순간에 넘어져요. 근데 이 선수가 왜 넘어지냐 물어봤더니 이 선수가 한 번은 그 월급 대회인가 나갔는데 앞 선수를 추월하려고 하는데 그 빙판에서 얼음이 깨져서 아이스 브레이기 블럭이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 블럭을 이렇게 해서 피하고 저렇게 해서 피하고 내가 스키트를 이렇게 잡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작전을 따로 한 7가지 8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대로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아이스 블럭을 못 봐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 친구가 집중을 못하고 아이스 블럭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시합에 나가서 결승전에 이럴 때 나갈 때 집중해서 스케이트를 타고 그걸 돌아야 되는데 그것만 찾아다니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작전도 쓰는 게 안 되고 그러니까 맨날 그냥 주는 숨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쇼트트랙도 사실은 순간적인 엄청난 집중력과 거기에 뭐가 가미되어야 되냐면 언제 파고들어야 되는지 언제 저 선수를 추월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작전 수행능력이 한꺼번에 멀티태스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거죠.